아유, 확실히 사람하고는 척추 모양이 많이 다른 느낌이 있는데, 야, 귀엽긴. 자, 아프세요. 사람도 여기 만지면 되게 좋아하는데. 구경이 떨궈이시는데 어떤가요? 아, 제가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느낌 잡았어요. 여기 사람으로 치면 어디 쪽이야? 여기 사람으로 치면 이제 우리 유양돌기면서 이제 목 안마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안 좋은데? 거기 어디예요? 여기 사람으로 따지면 약간 약간 흉추인데? 오, 흉추면 여기 봐봐. 어디예요? 그 등뼈. 등 어때요? 우리 망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가만히 잘 계시는. 여기 틀어졌어. 뭐? 진짜 망고 여기 틀어졌는데요? 이 틀어진 거 어떡하지? 아, 여기 뼈가 여기 딱 튀어나왔네요, 여기가. 원래 강아지 뼈가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저도 강아지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져본 적이 처음인데, 확실한 건 요쪽 지금 제가 만지는 데 있잖아요? 여기는 조금 이상 있어 보여요. 털이 너무 풍성해서 예, 손가락이 보이질 네. 않아가지고. 아마 지금 느낌이 지금 되게 좋지 않을까. 딱안 좋은데 딱 찾았어요. 가만히 잘 있어요. 그 쓸개곤 탈골은 언제부터 돼요? 탈골은 아기 때부터 있었어요. 몇살 때부터? 8개월, 10개월? 탈골되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네. 빠지는데 네. 뛰다가 빠지거나 네. 한 발로 절거나 이럴 때. 아,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저 치해요? 같은 경우는 빠졌을 때 얼른 스트레칭해서 껴주고. 네. 그래서 다시 잘 들어가면 좋은데 안 들어가는 이제 경우는 병원을 가죠. 병원 가면 어떻게 해주세요? 병원 가면은 주사도 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넣어주죠. 아,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다리를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요? 이렇게 다리를 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가지고 넣어주시죠. 제가 지금 잘 풀고 있어요. 여기 진짜 엄청 더워요. 확실해. 사람이랑 똑같네, 이거는. 아니, 제가 만지고 있잖아요. 이뼈 주위는 사람이랑 똑같네요. 예를 들자면? 오른쪽 허리가 안 좋죠, 이런 것처럼. 이 강아지도 이게 뼈 사이가 되게 안 좋다, 이게. 이쪽이 완전. 이 수축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망고 같은 경우는 몸이, 사람으로 따지면 되게 부드러운 사람 몸 있죠. 그런 몸이네요. 좋은 것만 먹였어요. 역시 잘 먹어요. 네. 어떤 걸 주고? 영양제 네. 관절 영양제도 매번 먹이고 관절 영양제는 네, 뭐 관절 영양제는 종류가 많은데 예 3개월 단위로 먹어주고 3개월 주기로요? 네. 그러니까 한 개만 계속 안 먹이고 예 3개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로 좀 바꿔주고 사료도 3개월에 한 번씩. 간식은 수제 간식만 먹이고 많이 안 먹여. 수정이 한 개 빼야겠네. 영구야 좋아? 좋아? 신신이 이제 진짜 우리 자세네. 저희 강아지가 예민해요. 예. 예민해가지고 지금 아마 엄청 여기 경계하고 예. 있을 거예요. 궁금하고. 예. 그리고 자기가 안 좋아하는 부위를 핥으면은 아니 만지면은 그쪽에 이제 핥아줘요. 하지 마 이렇게. 아마 다리가 안 좋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마가 이렇게 기억이 핥아주는 거예요? 네, 저희 강아지는 주인이 엄해서 짖지 않고 핥아줘요. 자, 지하고 한번 해볼까요? 아픈 거 해봐. 깨긴 한다 이제. 고기 많아서. 아파. 왜 그러셨어요? 신원장님 견 네. 탈출시키다. 여기 등지압은 한번 해볼게요. 등지압. 아니 그다 아프지 않아요. 등지압. 이제 손길 좀 세워. 뭐 선생님 이제 아웃인데 지금. 이럴 수가. 이거 봐 자기 집 안 되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지금 안 되잖아 야, 지금. 지어가니까 이렇게 돼요. 얘가 봐 나 지금. 아픈데 지압은 아 이게 지압은 갔다 보다 거의 막 강아지한테 목을 긁어 안으라고 그래. 우리 애기 모르니까 뭘 한 거야 나한테 그거 누르든 꾹꾹이 그거 누르든 아 예 이거 지압요법 이렇게 이렇게 숙추를 이렇게 안 사람들은 상처 받는 거야? 예 자 이제 우리 강아지를 제가 오늘 해보니까 오 이야 다시 나한테 기회 주는 거야? 앉아 막 앉아 다시 기회 주는 겁니까? 해줄게요. 기약 안 하실 거예요? 네. 신원장이 늘려야지 아름답게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아우 지루해. 아우 지루해. 아우 더워. 어 근데 피부가 되게 얇아요. 네. 다른 강아지보다. 제가 아는 강아지는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왜 지하면 뽑을 해서 애 놀래기. 이 지압을 하고 나서부터. 알겠어 이제 실장님. 같아 내가 알던 너의 표정도